할렐루야 신동탄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수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함께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은혜로다 주의 은혜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6월 22일 화요일 감동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은 아픔과 상처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의도로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 중 5위를 차지하는 병은 간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간암이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암에 걸려도 본인이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간암은 암세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통증이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통증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병에 걸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한답니다. 간에 암세포가 침투할 때 처음부터 통증이 있었다면 누구나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초기에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감각하여 뒤늦게 통증이 오니까 그때는 이미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감각은 이렇게 죽음을 불러오며 차라리 고통이 오는 게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는데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을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고통이란 우리에게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을 하십니까? 이 달리기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달리기는 참 지루하고 힘든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달리기를 하면 그 사람 몸에 약한 부분에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발목이 약한 사람은 발목에 통증이 오고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에 통증이 오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에 그리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허리에 그리고 특히 발바닥 근육이 약한 사람은 발바닥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연약한 부분이 달리기를 하면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참 지루하고 힘든 운동이며 자칫하면 심장마비나 근육마비로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달리기를 통해서 내 몸의 약한 부분을 모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나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역시 고통이란 우리를 꼭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모르는 무감각이 우리를 더 큰 아픔으로 인도합니다. 간암에 걸렸지만 내 간이 썩어져가는 고통을 못 느끼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처럼 달리기라는 힘든 운동을 하면 내 몸에 약한 부위가 드러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알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치료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하게 있다면 이미 그 영혼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하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각을 깨웁니다. 고통과 환난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그들의 심령, 죄를 짓고도 아픔을 모르는 그들의 양심,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들의 교만함. 바리새인들은 오직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려만 했을 뿐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백성들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물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했고 행동도 그럴듯했고 기도하는 모습도 그럴듯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직분과 경건한 행동으로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책망을 무시한 채 주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의로운 일을 했다고 스스로의 속아 끝없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무감각하여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무감각한 영을 깨워야 합니다. 무감각하면 마치 내 간에 암세포가 퍼져 있음에도 알지 못해 계속 방치해둠으로 결국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감각해진 심령에 아주 좋은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을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심을 감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심을 감사로 여기시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무감각해진 믿음과 심령을 깨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무감각해진 나의 영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회복하여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을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해진 나의 영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모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옵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